너처럼 늦잠도 자고 이불 빨래도 하고 책도 읽고 빈둥거리기도 했고 지금? 지금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는 중. 빨리 와. 조금 이따 보자. 누구세요? 한수야, 나다. 우리 얘기 좀 하자. 내가 잘못했다. 돌아와다오. 아니요. 절대 용서 못해요.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분을 제가 그동안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는 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. 제발 돌아와다오. 그래주면 안 되겠니? 어디로요? 제가 한때 사랑했고 존경하던 분이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그곳으로 돌아와 달라고요?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저 지금 어머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? 현수야, 제발 가세요.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? 현수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어. 그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수호야, 엄만. 다신 현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. 그게 더 현수를 괴롭히는 일이니까. 그럴수록 저는 엄마가 더 끔찍하니까. 수호야. 분명히 말씀드렸죠. 엄마 큰아들 죽은 걸로 치라고.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러려고 왔어. 이런다고 현수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미안한 마음 표현하고 싶었어. 미안하다, 현수야. 한 번만 용서해다오. 제발 돌아와줘. 분명히 말씀드렸죠. 엄마 큰아들 죽은 걸로 치라고. 저도 그러겠습니다. 나 이제 어떡하라고.
회사도 망해가는데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. 엄마. 소아야, 엄마 이제 어떡해. 네 아빠 없이 너무 무서워. 걱정 마 엄마, 내가 지켜줄게. 이제부터 아빠 대신 내가 엄마랑 경 지켜줄 거야. 내가 우리 엄마 안 무섭게 해줄 거야. 소아야, 그래, 우리 수호가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. 이게 다 은현수, 저 요망한 게 내 아들을 홀린 거야. 그렇게 좋아? 정말이 저 어머니 사랑을 어떻게 다 갚지?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아니야. 홀어머니의 가난한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딸처럼 사랑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려면 난 아직 멀었어. 나 수호 씨한테 더 잘할 거야. 내가 뭘 잘했다고? 어머니 아들이잖아.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 당신한테 죽을 때까지 잘할 거야. 와, 감사합니다.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. 미안하다 현수야. 한 번만 용서해다오. 제발 돌아와줘. 형님을 만나셨어요? 다시 돌아온대요? 뭐예요? 아직 확답 못 받으신 거예요? 형님한테 제가 피임약 먹인 걸로 하면 뒷일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댔잖아요. 조용히 해. 어떻게든 그 요물 이 집에 갖다 놓을 거야. 걔가 들어와야 우리 수호도 들어올 테니까.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? 걱정돼 미치겠으니까 그렇죠. 말했지. 이제 넌 이 일에 신경 끄고 오로지 뱃속 애한테나 신경 써. 네가 꾸민 일로 알고 있으니까 현수도 나에 대한 배신감 시간 지날수록 사그라들 거다. 그렇게 다 제자리를 찾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. 알았어? 그치만 경호 씨는, 경호 씨한테만큼은 전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주셔야 해요. 이 일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. 네? 어머니. 알았다.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 같던데? 어, 서준아. 너 통역 무슨 호텔에 묵었어? 호텔에서 안 묵었는데? 엄마 모신 절 아래 민박집에서. 왜? 싱겁긴. 그래, 알았어. 잘 자. 엄마! 엄마, 엄마, 엄마! 엄마, 혹시 서준이 엄마 모셔놓은 절 어딘지 알아? 응, 용화사. 그건 왜? 아니야, 그냥 궁금해서. 야, 인마, 넌 아빠한테 궁금한 거 없어? 아유, 아유. 저거 저거 그냥 서준이 서준이. 아이고 못난 놈. 참. 에이.
어, 수아야. 너 그 사람 찾는 데 아는 데 있다고 했지? 거기다가 민박집 하나 좀 찾아달라고 해. 아니, 통영. 제니 씨, 제니 씨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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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? 제니 왜 그래? 모르겠어요. 배가 아프대요. 뭐? 제니야.